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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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쩔 수 없죠. 지금 시간이 3시 4분. 지금 막 퇴근하고 집에 갈 시간인데, 친한 친구 놈이 내 앞차가 와가지고 들이받아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병문안 다녀오긴 했는데, 막 심하게 다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물리치료나 이런 걸 계속 받아야 돼가지고 조금 있는데, 친구가 너무 심심해서 자꾸 놀러오라고. 라고 해서 진짜 지금 마치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면은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병실도 혼자 쓰고 안에 뭐 화장실이나 뭐 샤워실 이런 것도 다 되어 있어서 친구가 숙식 제공된다고 오라고 해서 진짜 내가 이 시간에 갈 줄은 몰랐겠지만 갈아입을 속옷까지도 다 챙겨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친구 병원에 나왔습니다. 새벽에 사람이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일단 친구 병원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입구가 어디지? 병원은 문을 닫았고 이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친구가 자고 있습니다. 지금 운전해. 왜? 내가 봤을 때 일나라 빨리. 일나라. 심장 터질 것 같다. 일나라 빨리. 아, 근데 진짜 방금 심장 터질 것 같다. 왜? 갑자기 누가 들어오면 모르겠네. 이미 참. 내가 온다 했다 해가지고 오라며 니가. 빨리 놀아 내 인자. 놀까? 자극장 돌리나 빨리. 이거는 뭐 하는 짓이고 전화기를 세 개나 돌리고 있는 거 뭐 미쳤다, 미치겠다, 진짜. 나 또 씻고 나와서 내가 니를 괴롭혀 줄게. 완전 여기 지금 바로 내 집처럼 너무 편하게 있는데. 이거 또 잘 안 주나? 잘 안 주나? 잘 안 주나? 아, 짐전으로 밖에 안 주나? 잘 안 주는 건 뭔데, 수건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짐전으로 밖에 안 줘. 친구 병문 하나 와가지고 여기서 씨발 샤워 나오고 있다, 진짜. 친구가 아프다니까 한 걸음에 내가 퇴근하자마자 바로 달려왔다. 이게 바로 의리 아이가? 강옥의 도리가 이런 거다, 임마. 로션 없나? 실컷 먹으라. 내가 직접 이 옷 입고 왔던 너. 더위가 없다, 이 미친놈. 좋은 거 아이가? 아, 나 배고픈데 먹을 거 없나? 너 밑에 끊어버려, 이때. 사람을 불렀으면 먹을 걸 좀. 집에 죽이든 밥이든 뭐래, 임마. 먹을 거. 미쳤나?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친구 병원에 와서 결국 자리 하나 꿰차고 누워 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8시쯤 됐나? 아, 무슨 공사 때문에 이 소리가 지금 들리는지 모르겠네. 잠을 못 자겠네. 아, 진짜 또 대단하다 진짜. 야, 이 공사 소리 매일 나나? 와,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머리 아프다, 진짜. 8시도 안 됐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이가? 그래, 8시도 안 됐는데 이게 게임하고 있는 것도 니도 너무한 거 아이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먹겠네. 니 아침밥 나온 메뉴 나오는 거 보고. 아침에 죽는다. 아이. 친구 병문안 와가지고, 괜찮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동영상만 맨날 찍고 있고, 발가락 내밀어 자는 거 보라죠. 언제 지가 완전히 환자야. 아침에 내 밥이 나왔습니다. 누룽지. 아, 상큼하게 쭈그름 다 데워서 나오네. 미친놈이 숟가락 왜 꺼내는데? 먹어준 거야? 환자 밥 먹으라고 나온 걸 지가 먹고 있는. 인스턴트죠. 응? 안 따시다. 미지근한 거. 그래서 평은 어떤데? 흘렸다. 저기.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아우. 어떤데? 요새 인스턴트, 어디 거 이거? 좀 하네, 맛있네. 약간. 미친, 그만 먹으라, 뭐 다 먹겠노? 원래, 콩 한쪽도 나눠 먹는 거라 했다.
밤새 또 시작됐다 그쵸 가스라이팅. 아플 때 곁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내가 아프다니까 내가 밤새워가지고 같이 어 병간호하면서 내가 옆에서 뜬눈으로 밤을지 세웠다 내가. 야 이건 다 뜯었던 거 아이가 그럼. 차돌 된장 이게 뭐 차돌 된장. 간판 쪽. 병문안 온다는 사람이 어 뭐 음료수라도 하나 사들고 오든가 해야지. 하나도 안 사오고 저 어 환자 급 뺏어 한번 생각만 하고 있으니 지금. 어? 이번 병문안에서 니한테 주고 싶은 교훈은 이런 고통을 극복하는 인내. 이거 뭐 이거 이거는 친구 침대에 누워가지고 저 잡아서 자고 있는. 뭐 유튜브 켜놓고 뭐 씨 핸드폰 뭐 게임 돌려놓고 뭐 씨 완전 씨 맛있는 걸로 가자 사는 새끼는 뭐 할 거랑 자는 거 생각밖에 없는 새끼는 진짜 네가 환자야라 그냥. 진짜 새벽길을 그 위험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같이 달려와가지고 자는데 니가 아픈가 안 아픈가 내가 다 깨가지고 깜짝 이벤트도 해주고 니는 감동받지 않았나? 이것만으로도 하는 이벤트를 내가 해줬다. 다시 우리 마 그래 고맙다 그래. 그래 새벽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어떻대. 와 나 진짜 심장이 들끓거렸다. 문 열고 들어온 거는 못 들었는데 뭔가 이제 옷인가? 뭔가 기척이 느껴졌을 거야. 어 그 뭔가 이렇게 툭 하는 소리에 갑자기 어씨 깜짝 놀랐는데 처음에는 이제 누군지도 모르고 어 그렇지 얼굴 그렇지. 안 보이고 아, 모르지만 응. 그냥 직감적으로 육감적으로 이게 니구라는 게 이제 딱 들거든. 네가 온다는 소리 그것도 기억이 안 났어 지금. 어. 처음에는 진짜 심장이 진짜 떨어질 것처럼 했는데 내라서 다행이네. 어 깜짝 놀랐어. 그 일 난 김에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한 개 줬거든. 그 일 난 김에 저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내다. 야, 씨. 니 누구지 원룸이가? 아니 아이스크림 한 개 내가 봐라. 저 누가 환자고 누가 씨요? 어? 어, 병문 안 온 사람이고. 와 지금 팔자 봐라 진짜. 완전 씨지 죽지 뭐 원룸. 어? 오늘 온 이유가 뭐? 이거 오라며. 내가 오라면서 온 게 아니라 니 왜 왔는데. 이거 오라며. 근데 은근히 니 되게 좋아한다. 어? 해놓고 봐라. 아이스크림 먹고. 양말. 어디시랑 이거 완전 뭐지.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환자는 씨 앉아라고 얘기도 안 하고 지같이 자리 찾아오고 있고. 야 앉아봐라 얘기 좀 하자 앉아봐라 이 고충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야 그 누워있는 게 지금 내 고충이다 임마. 어떡하냐 와 큰일 났다 끝나가는 소감이 어떻노? 좋다. 내가 네 병원 생활의 마지막을 지금 서포트 해주고 있다 아이가. 어이없다. 어제부터 뭐 따져보면 우리 또 추억 하나를 쌓은 거 아니겠나? 이걸 추억급에 들어간단 말이야. 네가 이런 경우 언제 아끼고 임마? 굉장히 인상 깊었나 보네.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는데 내가 여기 와서 하룻밤 같이 자주는 게 얘한테는 추억까지 되는구나. 저 입만 번지르르 해야지 말만 하면 다 되는데 잘 해라 그러니까.